아, 이걸? 어떻게 이게 C8%지? 아니, 욕이 아니라 진짜 C8%야. C8? 최소 데미지만, 그니까 맞기만 하면. 가자. 제발 부탁한다. 제발 씨발! 우리에겐 불러오기가 있어. 우리에겐 무적의 로드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이거 경계로 바꿔보자. 경계로 그냥 로드 중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움직일 것 같았거든. 내가 감각이 있어 이 자식아 임마. 이렇게 되면 뭐다? 너의 뒤는 당연히 없어질 것이요. 왜냐면 네가 죽었으므로. 그쵸? 최소 유의왕이었다. 함정카드 발동 쩔었어. 그래서 혼란 제거됐고, 일단 여기서는 사실 크롤 누나 말고 내가 안 쓰기 때문에. 일로 와서 재장전 크롤 누나만 체력 살리면 돼요. 됐어. 권총 경계 가고요. 경계 갑니다. 그리고 함군 일로 와서 일단 메딕이 치료해야 돼요. 이러면 지만 체력 회복되는 거지. 저 아마 광역은 안 될 거야. 범위가 저렇게 생겨도. 옆에 있는 친구를 치료해 줄 수는 있어도 자기가 못 치료하고 바이오 하자드처럼. 뭔 얘기인지 알죠? 아, 바이오 하자드는 같이 치료되는구나. 아무튼 메디킷 한 개로 여러 명 치료 안 됩니다. 자, 스난 여기서 그냥 경계. 너무 가까우면 안 좋아. That's affirmative. I never liked the taste of this stuff. Scanning. On the move. 지금 쫄보 다 됐습니다. Scanning. Movement here. 진호가 수류탄 양쪽에 두 개 다 차고 있었는데, 어어어, 진호가 쓰러지는 바람에. 진짜 좀 그러네요. 야, 여기 지금 여기 경계 나쁘지 않아요. 경계 나쁘지 않고 여기 계속 원거리 경계. 여기 괜찮아요. 여기 위치 괜찮고요. 여기서 지금 들어와서 쏘는 놈 있거든. 이쪽으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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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뭐냐?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어, 깜짝이야.
어, 왔다, 왔어, 왔어. 이거 봐, 보일 것 같아서. 어, 뭐죠? 오, 데미지 나이스야. 뱀인가요? 아, 뱀 맞네요. 이러면 이제 당황해서 이제 또 온다? 움직여. 극혐이야.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너는 여기서 나올 곳이야. 나는 그래서 여기서 스나를 딱. 미친, 오늘 스나 왜 이래? 이게 스나가 이 정도 거리면 사실 확률이 꽤 되는데. 이거 못 맞추면 말이 안 돼. 그렇지, 나는 살았다. 근데 이제 이거 여기서 다 죽여버려야 돼. 이거 여기서 싹 죽여야 돼. 44%? 권총은 얼마지? 권총 37%. 얘네가 지금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일로와. 55% 가보자. 그렇지. 좋았어. 뭐가 안 돼야? 뭐가 노노야? 아까 빗 나가서요? 괜찮아. 자리가 좋거든요, 지금. 그래, 일로 가자. 안타까워서 그러셨구나. 89% 간다! 이거는 투명 인간이야. 진짜 진짜 투명한 거지. 이건 말이 안 돼. 이걸 어떻게.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네. 한 명 몸 대야겠다. 이건 안 되겠다. 앞뒤로 줘야겠다. 89% 안 떴거든요. 85% 안 뜨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진짜. 어, 그래. 좋아서. 좋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모든 적군은 섬멸됐고 지역을 확보했다네요.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건 진짜 함군형이 거의 다 했어. 함군형이 의외로 크월노는 아무것도 못했어. 스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진짜 스나는 거의 한 게 없어. 명중률 50%. BGM 너무 좋아요. 돌아올 때. 아, 그래, 크롤 누나보다 하는 거 더 없는 애 진호 있어. 진호 진짜. 진호 그냥 바로 누웠잖아? 고급 개머리판 탄환이 빗나가더라도 목표물에 2의 데미지를 준다. 어, 이거 완전 이득이네. 진짜 이득이었네. 무조건 2는 준다는 거 아니야. 리피터 공격이 적중하며 목표물에 남은 HP에 상관없이 5% 확률로 목표물이 즉시 처치된다. 이걸 누굴 줄까? 둘 다 좋은데. 무조건 저거네. 추가 데미지네. 둘 다. 다 데미지 템이 나왔거든요, 지금. 어벤져 플로팅 뉴 코스. 개머리판은 척탄한테 주는 게 낫다고? 리피터는 스나나 특수? 총질 많이 하는 분? 아, 스나 쪽을 줘야겠는데.
event has legions of these mechanized units out there helping to keep. 그렘린 마크 2. 그렘린 마크 2는 표준 그렘린 드론의 고급 버전입니다. 특수병의 해킹 능력을 크게 높여줄 뿐만 아니라 많은 특수병 능력이 그렘린이 진화할 수 있도록 강화됩니다. 블루 스크린 프로토콜. 어드벤트가 수많은 기계와 유닛으로 아군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그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타이거는 외계인들의 핵심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교란하자고 제안했으며 저 또한 이것이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뮤톤 시체도 한번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폭탄인데? 얘 진짜 배 엄청 클 텐데. 어우, 덩치가 무슨 척추야 저게. 배야 뭐야. 아, 등 쪽이네. 얘는 등을 파네요. 어, 옆구리 쪽인가 저거? 크롤 누나 진급했다. 데드아이 약간의 조준 페널티를 받지만 데미지는 현저히 늘어나는 일격을 날립니다. 어, 이거 좋은데? 날렵한 손. 목표물에 권총을 발사합니다. 이 공격은 행동력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어? 처음에 일단 권총을 쏘고 그 다음에 스나를 쏠 수 있다는 건가? 야, 이거 날렵한 손 찍으면 스나하고 권총 모두 다 쏠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권총 쏘고 스나 쏠 수 있죠? 데드아이는 약간의 조준 페널티를 받는다는 게 퍼센트가 떨어진다는 건지 날손 스킬 쓰고 스나 쏘면 데미지 오죠? 날렵한 손 갑시다. 데드아이 왠지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이런 걸 믿으면 안 돼요. 보면 약간의 조준 페널티 있죠? 저게 약간이 아닐 수 있어. 이런 게임은 운빨 개 망할 수 있어. 한방 노리고 싶긴 한데 근데 이게 좀 이거는 좀 게임하기 편할 것 같아. 방송보다는 좀 내가 유저라면 저게 나은 것 같아. 4인 1인 남았네. 약간 20% 떨어뜨린다고요? 저 정말 심했네. 어벤져 전력 용량이 3 증가하면 됐어요. 드디어 새로운 직원 슬롯 이용 가능. 어벤져 전력 증가 좋습니다. 됐어. 좋았어요. 드디어 이제 다 할 수 있겠구나. 업그레이드 구매가 있어? 이건 뭐죠? 전력을 2를 늘려주네. 80 보급품 필요하네. 지금 보급품 얼마죠? 어, 보급품 많아. 괜찮아. 이건 하나 하자. 그 다음에 고급 전술 센터에 넣어야 돼요. 한 명밖에 매치 못하는구나. 자, 어? 접촉이 왜 세 칸이야 또? 직원을 넣어야지 접촉이 늘어나나? 야, 이러니까 접촉은 어떻게 늘리지? 접촉은 또 새로운 게 있어야 되나? 접촉이 지금 중요한데. 자, 발굴 하나 하고
라디오 연구를 해야 된다고? 가만 있어봐. 아, 그러면 연구실에서 연구 변경합니다. 전자기무기. 잠깐만, 라디오 없는데? 아, 저항군 라디오 이거구나. 아, 이거를 써야 됐구나. 오케이. 됐어. 이거 돌리면 되겠네. 뭐야? 외계인들이 비상경계 들어가 엑스컴이 몰래 그들을 잡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와, 이럴 수가. 오케이. 공간 생겼고. 섀도우 체인버. 가자. We don't have 현재 미배치 기술자가 있으면 오케이. 자, 배치시키고 직원이 가장 필요하네요. 야, 지금 애들이 3일 1일, 3일 6일 7일. 오케이. 이렇게만 딱 해도 괜찮겠네. 우와! 전력이 벌써 한 개야? 이럴 수가, 전력이 벌써 한 개란 말이야? 비밀 이벤트 활성화. 어떡하지? I am sure you will find the results to be as intriguing as I do, Commander. 코맨더, based on my research in collaboration with Shen, I believe we can reduce the intel costs of contacting additional regions by building radio relay towers along our network. The further a region is from a relay, the more it will cost us in intel. So I would suggest building relays along the remote edges of our existing network. I believe the resistance will be grateful for the construction of these relays. They may reward us in kind. 자, 저항군 사령부로 기한 한번 합시다. 시설 단서, 외계인의 비밀 시설 중 한 곳의 위치에 관한 단서입니다. 연구팀이 이 단서를 이용해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시설 단서 하나가 인벤토리에 추가되었습니다. 어?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없는데요. 어? 저 오늘 아주 행복해요, 여러분들. 저 오늘 기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어제는 시청자 수가 30명이었지만 오늘은 60명 됐어요. 너무 좋아요. Welcome, Commander. 야, 암시장 한번 가자. 제발 사람 좀 팔아. 부탁해. 우리 지금 기술자가 필요해. 제발, 제발, 제발. 어? 난 또 과학자를 파지네. 보급 스코프, 보급 확장 탄창, 보급 헤어 트리거, 엘레리움 크리스털 이거 필요해. 야, 이거 나 둘 다 구매야. 이거 많이 필요한 것 같던데? 됐어, 정보 아껴. 이제 정보 아끼고 이거는 잠깐만. 개인 전투 시뮬레이션? 야, 이런 거 뭐 살 필요 있는 거 있나? 지금 이거? 진짜 함장이 된 것 같다, 사령관이. 게임할 때는 진짜 게임하면서도 여기가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다 망하는 거거든?